정부는 오늘 11조 7천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대구에서 회의를 마치면 잠시 국회에 가서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를 하루빨리 극복하기 위한 방역 추경이자 민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민생 추경입니다. 방역 체계를 보강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며 국민 생활 전반을 안정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지역은 별도로 예산을 배정해 특별히 지원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신속한 지원이 절실합니다. 다행히 여야 모두가 추경의 필요성에 한 목소리로 공감해 주셔서 전례 없는 속도로 추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이 효과를 내려면 적시 집행이 관건입니다. 현재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서 국회에서 빠른 시일 내에 추경안을 통과시켜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수출을 제한해서 모든 생산 물량을 국내에 유통되게 하고 공적 공급을 늘리면서 국민들께서 공평하게 느끼실 수 있도록 보급 방법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책이 시행되면 기재부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난번처럼 국민들께 약속드린 시기와 실제 시행 시기까지의 시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완조치 시행 배경과 구입 방법을 국민들께 미리 상세히 설명드려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최근 대구와 인접한 경상북도 경산시에 확진자가 증가해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지역사회 감염이 확대되지 않도록 해당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